그러면은 보이차를 우려내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떡을 이 뭐 여기 이게 그냥 칼을 위험하니까 이게 차칼이 있어요. 차칼. 이 차칼로 이렇게 옆을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두껍게 하면은 이게 잘 우러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얇게 해가지고 이게 부스러뜨려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 2g 정도? 요 정도. 조금 정도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물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게 이제 그 소독도 좀 하고 곰팡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물질 같은 거 먼지 이런 거를 그냥 따라내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적신 다음에 따라내요. 그래야 이제 맛도 좋아요. 그 다음부터 마시는 게 좋아요. 뭐 두어 번 정도 우려내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집어넣은 다음에 좀 기다려서 이제 조금 이제 홍갈색 홍갈색 책 그 빛깔을 딱 띌 때까지 좀 기다려요. 한 30초 정도. 처음에는 좀 우려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아직은 좀 그렇다. 처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농도가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농도가 똑같아지죠. 그죠? 예,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완전히 그 물이 없게끔 다 따라내셔야 돼요. 이 안에 물이 남아있으면 그때부터 계속 우러나가지고 너무너무 새까매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농도 측정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새까매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5명분을 이렇게 컵을 이게 컵도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안 뜨거워요. 아무리 뜨거운 걸로도 안 뜨거워. 왜냐면 이게 속에 바람이 있어요. 이 속에 바람이 있는 특수 찻잔이에요. 이게 찻잔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이게 깔때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깔때기. 깔때기 없으면은 이게 이물질이 막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딱 하니까 어우 아주 맛있겠네. 어? 자 마셔보겠습니다. 하오. 아주 좋습니다. 하오.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혼자 마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마실 때는 이제 잘 보세요. 혼자 마실 때는 내가 마실 만큼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마실 만큼만. 이게 내가 마실 만큼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따라서 끝까지 다 따라내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딱 적당한 그 색깔이 딱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이 새까매졌다. 완전히 새까만 그 차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 마시지 마세요.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톡 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색깔을 조절을 하세요.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농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을 타가지고 뭐 마셔도 되고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설탕을 좀 타서 잡수셔도 괜찮아요. 꿀을 타서 먹어도 되고 어쨌든 이것도 두 번째 우려낸 물인데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이게 향기가 있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도 한잔 하시죠? 네. 자, 한잔 하시고. 자, 이것도 한 잔. 이, 저기, 이 닭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5,000원에 샀습니다. 어떻게 샀느냐면요. 차를 안 잡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사두고. 그러니까 이게 쓰다가 이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귀찮으니까 이제 당근 마켓에다가 내놓습니다. 당근 마켓.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이게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옛날에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이거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5,000원에 내는 거예요. 5,000원에. 그래, 얼른 가서 제가 사봤습니다. 5,000원에. 이거 지금 이게 이렇게 살려면 한 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끈을 매달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따르다가 뚝 떨어지면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좀 매달았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마시느냐면 컵에 이렇게 따랐을 때에 맨 밑에 바닥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인다 하면 너무 이게 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뜨거운 물을 거기다가 타가지고서라도 그 농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농도를 만들어서 이걸 먹어야지 그 진한 거를 그냥 계속 먹고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들은 좀안 마시는 게 좋아요. 임산부들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카페인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잠자는 데 이렇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저녁에 마셔도 잠이 안 온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생차를 마시면 이게 지장이 있어요. 근데 숙차는 그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 딱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엔 이걸 아무리 남았어도 먹지 마세요. 그다음 날이 되면 그냥 그날로 버리셔야 돼요. 아까운 거 없어요. 왜냐면 아 이거 뭐 커피에 비하면 이거 얼마나 싼 겁니까 이게. 근데 그거 아깝다고 그 다음 날에 또 먹고 그러면 맛도 안 떨어지지만은 이게 이제 세균이 증식이 돼가지고 몸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대만에 갔더니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집에 아 이게 따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아 이거 좀 마시자 가지고 주인이 없는데 그걸 마셨어요. 근데 그게 며칠 된 거였어요. 그게 이제 기계가이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이렇게 가열은 돼 있는데 이게 며칠 된 거를 난 모르고 그걸 따라가지고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 이틀 동안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아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먹는 거는 정말 깨끗한 거, 그다음에 청결한 거, 몸에 좋은 거, 따뜻한 거좀 이렇게 이걸 갖다 아이스로도 또 해서 마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근데 원래가 이 중국 차는 열차가 기본이에요. 열차가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몸에 좋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아이스를 또 넣어가지고 그걸 마시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몸에 그게 좋겠습니까? 이게 떡 하나에 357g이 이게 기준입니다. 357g. 어떤 병차든지 다 357g이에요. 요거는 100g. 요거는 타차라고 그래요. 타차. 요건 100g씩에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이것도 이제 한 개당 제가
한 5천 원 정도에 산 건데, 이거 하나에. 이것도 하나면은 몇달 먹어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또 이제 도중에 또더 좋은 거 있으면 또막 사고 그러니까 또 이건 막 서로 팔기도 하고 막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난한 잔은 먹어요, 커피. 근데 두잔 이상은 안 마셔요. 왜? 몸에 도움이 안 돼. 근데 이거는 하루에 세 잔, 네 잔씩은 먹습니다. 이 보이차를 많이 마시면 몸에 면역력이 증강되고 항암력이 생기고 혈관이 맑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지방을 분해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주고 위장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감기에도 좋아요. 제가 운남성에 가봤더니 애들이 감기 걸렸다 그러면 이걸 마시는 거야. 야, 보이차 마셔. 그래, 애들이 감기를 걸린 애들은 이걸 이제 따뜻하게 해가지고 막 꿀꺽꿀꺽 마시는 거야. 그럼 이것도 낫는다는 거예요. 참나. 항상 이게 다 따를 때는 한 방울도 안 나오게 다 따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놔뒀다가 여기다 또 부어서 또 따라야지. 여기 남아 있는 물이 있으면 금방 새까매져 가지고 그다음에 마시는데 곤란해요. 그러니까 다 따르고 그걸 마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나중에 뜨거운 물을 또 집어넣어. 그래서 또 따르고 몇 번까지 따라 먹을 수 있느냐? 9번. 아유, 이거 다 여기다 집어넣자.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가 예, 또 전자레인지에다가 제가 또 돌려요. 따뜻하게 해서 또 마실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한 잔이면은 여기에 5명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이렇게 따라주면서 마시고 나면 또 물을 넣어서 또 이렇게 해주고 이게 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넣으면은 그냥 뭐 손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1시간 동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이차 마시는 법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